보냄브에 들어오신 이유는요, 이제 처음에 이제 사실 이제 마장동이라는 곳이 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멋있는 뭐 정이 좀 있는 공간이라고 느껴지지, 멋있는 공간이라고는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. 근데 사실 마장동에서 일하는 거 자체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. 원래 예전에 뭐 물론 2010년 정도 일을 했다 그러지만 뭐 어디 가서 떳떳하게 뭐 마장동에서 정육업을 한다고 이렇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 일이 멋있어진 이후에는 이 마장동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제 자신 스스로에게 굉장히 뭔가의 프리미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왜냐면 이 마장동이야말로 정말 큰 고기 타운인데 여기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서 자란 거는 정말 이거는 뭐 어디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. 뭐 30몇 년을 벌써 이 고기 냄새와 함께 자란 건데, 그래서 이거를 뭐 스포츠 선수들 보면 자기가 어느 타운에서 커서 이 어느 그 타운에 속해 있는 팀에서 운동을 할 때 자랑스럽게 모자 같은데 보냄브레드 쓰는데, 그런 의미로 저도 마장동에서 태어난 게 자랑스럽다는 의미로 보냄브레드를 쓴 겁니다. 희송과 제가 그런 글을 봤는데, 이제 요리사가 있지만 그 요리사 뒤에 있는 요리사, 그러니까 저희는 요리사 뒤에 있는 요리사다. 아. 이런 거를 보고 굉장히 멋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정육하는 업이 너무 멋있게 느껴지고.